네,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있다는 이건 기자도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예, 아니 이건 기자 언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어젯밤에 잠시 급하게 들어오게 됐고요. 한 달 정도 체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이 해축통신 두 분과 함께하는 게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 맞으면 저 6월에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요. A매치가 국내에서 계속 있었고 네. 뭐 그런 국내 축구 스케줄 때문에 제가 돌아다니느라 많이 못 나왔어요. 지금 A매치가 A대표팀이 4경기를 했고 네. 23세 이하 대표팀 경기 있었고 K리그 여자 축구의 지소연 선수 국내 복귀, 한일월드컵 20주년 행사, 축구계 이벤트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국내에서 막 돌아다녔고 이건 기자도 비슷한 시기에 뭐 해외에서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바쁜 시기에 보냈을 것 같아요. 그 이건 기자는 A매치 기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제 국내에 계신 기자들이 이렇게 한국 축구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제 5개월 정도 남겨둔 카타르 월드컵 그 대회가 열리는 카타르에 가서 월드컵 준비 상황을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호주와 페루 그리고 코스타리카와 뉴질랜드의 이번 월드컵 대륙간 플레이오프 이제 남은 두 장의 티켓을 놓고 이 네 팀이 격돌을 했는데요. 네. 이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뭐 월드컵 준비 상황이 어떤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고 체크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그럼 카타르에 직접 가셔서 체크하고 오신 거죠? 그 카타르의 네. 월드컵 준비 상태는 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나요? 이제 한 월드컵까지 약 한 155일, 154일 그 정도 남았는데요. 차곡차곡 자신들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교통이랄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고 그것들을 취재를 했는데 일단 교통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의 그 경기가 열릴 8개 경기장이 전체적으로 한 60km 안에 다 깔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컴팩트하게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장 바로 앞까지 가는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깔고 그 시운전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숙박이 좀 걱정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월드컵 조추첨이 하고 난 이후에 숙박 자체가 상당히 비싸졌다. 뭐 지금 돈도 없는데 뭐 사람들이 상당히 가기 힘들어졌다. 라는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나라가 이 카타르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약간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정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카타르 왕이 빨리 공급을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숙박에 관련된 공급들이 많이 풀리게 됐고요. 가격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으면서 아마 월드컵에 가시는 많은 팬분들이 그렇게 부담을 안 느껴도 되는 상황으로 존재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경기장 내 에어컨 열심히 내려가서 경기장을 다 방문을 해서 에어컨 바람을 제대로 쐬면서 상당히 시원한 월드컵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김종룡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 에어컨이 틀어진다고요? 네, 애초에 이제 그 카타르가 중동에 상당히 더운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통상적인 월드컵처럼 6월에 하지 않고 11월로 미뤄진 것 자체가 이제 날씨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11월에도 낮 경기는 좀 더우니까 네, 모든 경기장에 에어컨이 나오는 그 구멍을 좌석 사이에 다 설치를 해서 에어컨을 이제 가동시킬 준비를 했고요. 경기장 내부 온도를 섭씨 20도 이하로 늘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 경기장 8곳 중에 7곳이 실내 경기장으로 준비가 돼 있고 외부로 오픈된 경기장은 알 바트 스타디움이라는 곳 한 곳만 있는데 여기 지붕도 개폐식이라고 해요. 제가 갔을 때가 2014년도에 제가 카타르를 갔었는데 네. 딱 월드컵 열리는 11월에 열리는 그 카타르 현지 프로 경기를 봤었거든요.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 중에 한 곳에서 네. 열리는. 근데 저녁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11월에 저녁이니까 카타르라도 도하라도 그렇게 덥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에어컨을 안 틀었고 네. 아마 월드컵은 낮 경기, 저녁 경기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좀 이른 오후. 낮 경기의 경우에는 에어컨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선수들도 그렇고 뭐 관중들도 굉장히 좀 쾌적한 환경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이건 기자는 카타르 월드컵 취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은 취재 계획에 대해서 사전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웬만해서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의 현지에 가서 취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라도 다파 차원에서 간 건데요. 네. 방금 김정명 기자 얘기에 조금 더 첨부를 하자면 제가 이제 호주 경기 그리고 뉴질랜드 경기 이렇게 경기들을 봤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가 오후 9시 시간이었는데 기온이 섭씨 32도였거든요. 그런데 덥네요. 그 경기장
경기장에 딱 앉아 있었을 때 약간 경기장에 앉아 있으면서 10분 정도 지나니까 약간 한기를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경기 한 전반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디건을 입고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경기장 내부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 확실히 이 석유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줄 수 네.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니 저도 사실 말씀 들으면서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그 큰 공간을 에어컨 바람으로 채우려면 야, 열사병보다 오히려 냉방병을 걱정하면서 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아까는 뭐 쾌적하겠다 싶었는데 좀 생소한 환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에어컨이 열리는 스타디움이라는 거는 좀 낯설죠. 네, 야외 운동이니까. 네. 김종용 기자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팀장이라서 네. 아마 저기 현장에 다른 기자가 있으면 저는 국내에서 지휘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 훨씬 바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기자는 대부분 그 한국 팀의 훈련과 경기 위주로 따라다니면서 네네. 하루에 한 건 취재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저희 다른 나머지 인원들은 월드컵 나머지 모든 경기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유럽 축구 보듯이 새벽에 잠 못 자는 그런 날들이 11월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두 분 다 올해는 연말까지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건 기자는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게 이번 올해에는 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매년 거의 이제 유럽 축구를 계속 커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 축구가 없는 이 시기 여름 이 시기에 유일한 휴식기를 보내고 있고요. 약간 휴식을 취했고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유럽 프리시즌 돌아가기 전까지는 또 K리그 현장을 다니면서 또 여러 선수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쉬고 이제부터 다시 또 신발 끈을 꽉 조여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용 기자, 유럽 팀들도 그 지금 휴식기죠? 네, 그렇습니다. 시즌이 이제 2021-22 시즌이 끝났고 그렇죠. 22-23 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죠. 다음 시즌 좀 일찍 시작하는 편인 프리미어리그의 경우에 8월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훈련인데 팀들이 벌써 모여서 훈련을 시작한 팀들도 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소집해서 훈련한 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프리시즌 훈련 일정, 다음 시즌 준비를 시작하게 될 거고 그 기간에는 이제 각 나라를 돌면서 뭐 홍보 겸 전지 훈련을 겸하는 뭐 그런 일정을 많이 소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려진 것처럼 토트넘과 네. 스페인의 세비야 두 팀이 한국으로 오게 되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일본에 가고요.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은 좀 특이한데 태국에서 맞붙기도 합니다. 또 제일 많이 가는 나라는 역시 미국인데요. 미국 시장 개척도 할 겸 또 네. 미국의 날씨 좋은 그 도시에서 전지 훈련도 할 겸 맨체스터 시티, 에버턴, 첼시, 아스널 등 많은 팀이 가서 미국 여러 도시에서 경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더운데 태국을 가다니 한국으로 좀 오시지. 그 토트넘이 이제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 이건 기자. 일정을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김정현 기자 얘기한 대로 토트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경기는 두 경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 K리그 올스타 팀이죠. 네. 팀 K리그와 한 경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3일 후인 16일 오후 8시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스페인의 그 세비야와 2차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토트넘도 조만간 선수들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재소집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정도부터 재소집을 하게 되고요. 토트넘 내부에서는 그 대표팀에 갔다 온 선수들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해리 케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7월 8일에 복귀를 한다고 해요. 이제 팀에 다시 불러들여서 그때부터 조금 몸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의 첫 경기가 7월 13일이니까 지금 세부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지만 7월 10일이나 7월 11일 정도에 한국에 올 예정이고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토트넘 그 미디어 담당자에게 좀 취재를 해봤는데 한국에서 바로 이제 있다가 토트넘 선수단이 한국에 왔을 때 팀에 합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영국으로 갔다가 팀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다. 확정된 게 나오면 얘기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축구 팬들에게는 진짜 너무 좋은 6월과 7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 그 A매치 기간 때도 티켓이 정말 잘 팔렸고 축구 팬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이번 경기도 관심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 국내에서 제일 큰 그 각종 티켓 대행사에서 예. 대한축구협회와 이런 토트넘 예매를 모두 다 대행을 했는데 둘 다
뭐 그동안 그 어떤 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나 어떤 대형 뮤지컬보다도 순간적으로 몰린 인원은 더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국과 브라질의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은 앞으로 40시간 대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40시간이요? 토트넘도 비슷했습니다. 와. 뭐 그 정도로 순간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려서 그 예매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뭐 큰 행운을 누린 그런 셈이 됐고요. 조상님이 도우셨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 토트넘과 세비야의 경기 역시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세비야가 프리메라리가 스페인 라리가에서 4강에 들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이라는 게 유럽에서 최고 엘리트 팀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팀 둘이 한국에 와서 경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경기는 16일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자, 그 토트넘 대 세비야의 경기는 진짜 그 유럽 축구 스타들을 우리가 직관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맞습니다. 두 팀에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뭐 토트넘이야 우리가 너무 익숙한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해리 케인, 클로셉스키 선수라든지 뭐 루카스 모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오게 되고 여기에 이번 시즌을 앞두고 영입을 한 뭐 페리시치 선수라든지 그리고 비투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이번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바르셀로나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뭐 라키티치라든지 또 오캄포스 여기에도 토트넘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뭔가 애증의 관계 비슷하게 우리가 바라봤던 에릭 라멜라 선수까지 지금 세비야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와 라멜라 선수의 뭐 그런 맞대결 그리고 또 예전 동료들 간의 그런 진한 우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로서 상당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토트넘이 지금 현재 그 여름 선수 이적 시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현재까지 3명이나 굉장히 일찌감치 영입을 하면서 다른 팀들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일단 자유계약, 즉 FA, 이적료가 들지 않는 영입으로 왼쪽 윙백인 이반 페리시치 선수, 그리고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윙백이 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와서 제일 골머리를 앓았던 포지션인데 네. 페리시치는 굉장히 뛰어난 윙백으로 지난 시즌 거의 세리에아 이탈리아 리그 최고 윙백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굉장히 재빠르게 데려오면서 수완을 발휘했어요. 이 선수는 주전으로 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 선수는 경험 많고 든든한 백업 골키퍼로서 이제 위고 유리스 선수와 함께 골문을 지키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온, 이 중할권 팀이긴 하지만 이 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미드필더 비수마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비수마 선수는 사고뭉치긴 해요. 네. 뭐 과속이라든지 뭐 저기 지금도 조사 중인 범죄 혐의가 하나 있긴 한데 근데 그 상태에서도 경기를 잘 뛰고 네. 이적을 한 걸 보면은 이제 그래도 무혐의가 날 것 같다는 관측이 있으니까 영입했겠지? 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고뭉치긴 하지만 실력 굉장히 좋고 콘테 감독이 좀 투쟁적이고 네. 열심히 뛰고 좀 투지 있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스마 선수가 딱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팀에 잘 맞을 것으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토트넘이 정말 폭풍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자,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그리고 영국이 아닌 한국에 있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그 토트넘이 폭풍 영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기자? 일단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상 뭔가 제3의 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맨시티, 리버풀의 투톱 체제로 계속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빅투 팀이 있고 세 번째 팀이 계속 혼전인데 여기서 토트넘 입장에서도 뭔가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의식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맨유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첼시도 최근에 오너십이 바뀌었잖아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바뀌면서 뭔가 격변기가 일어나고 있고 아스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뭔가 폭풍 영입을 통해서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면서 3위만 하게 되면 빅2 다음에 톱3 체제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계속 예전부터 그러니까 뭐 토트넘을 맡고 난 다음에 맨날 3일마다 나 이 팀 그만둘 거야. 선수 연이 많으면 이 팀 그만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콘테 감독의 그런 것들을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여러 가지 아쉬움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영입에 나서고 콘테 감독이 원하는 스쿼드를 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절실한 좀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이 됐는지 네. 원래 토트넘이 구단주가 돈을 많이 안 지어대주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그 조 루이스라고 네. 돈을 하도 안 써서 그동안 거론이 안 돼가지고 팬들이 잘 몰랐던 구단주가 있는데 이 네. 구단주가 사비 대부분 사비를 털어서 2,300억 원을 선수 영입에 쓰라고 내놓았어요. 사재를 털어서요? 2,300억을? 2,300억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이건 기자 얘기대로 3강으로 올라갈 기회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 진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느껴진 게 아니 참 지금 3명을 영입했는데 둘은 FA였고 네. 한 명만 영입을 한 거고 네. 아직도 어마어마한 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토트넘이 계속해서 영입 행보를 이어간다고 봤을 때 지금 후보군에 있는 선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되게 비싼 선수 막 5천만, 6천만 파운드 정도 되는 정말 비싼 선수도 거론이 되지만 여전히 좀 실속파 영입부터 거론이 네. 되고 있는 게 한두 명을 보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2000년생 유망주인 윙백 제드 스펜스라는 선수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선수 2부리그 선수거든요. 근데 2부리그에서 최고의 윙백 유망주로 인정을 받으면서 2부리그의 알렉산더 아놀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굉장히 뛰어난 유망주가 있어요. 네. 이 선수를 오른쪽 윙백으로 영입할 거라는 설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이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윙백을 비교적 좀 몸값이 낮은 선수들로 잘 보강을 한다면 네. 그리고 남은 돈은 이제 센터백이나 스트라이커 백업이나 뭐 미드필더 영입에 정말 거액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토트넘은 또 한 번 다른 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기자, 그렇다면은 그 에릭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이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를 놓고 사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붙었다. 영입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적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토트넘은 이 에릭센 영입에 조금 발을 빼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 라는 보도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이 보도들에 그런 여러 가지 믿을 만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3백의 좌우 윙백 넓혀가 저는 3-4-3이나 3-4-2-1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사실 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릭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에릭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콘테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전술의 축을 완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스마까지 데리고 오면서 지금 토트넘이 에밀 그 호이비에르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 허리에서 이런 선수들 벤탕프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데리고 있는데다가 비스마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허리 자원이 어떻게 보면 엄청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데리고 오더라도 물론 브렌트포드와 이제 그 에릭센의 계약이 끝나면서 에릭센이 자유 계약이라서 이적료는 한 푼도 들지 않지만 이적료가 문제가 아니라 괜히 에릭센을 데리고 왔을 때 에릭센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뭔가 괴력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에릭센은 토트넘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 차라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행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럼 김 기자님, 에릭센은 맨유 행이 유력한 건가요? 이게 기사를 보니까 또 이제 에릭센 자체가 맨유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도 봤거든요. 네, 뭐 지금 기사가 엇갈리는 면이 있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릭센 선수가 런던에 남고 싶어 한다. 맨체스터는 뭐 이건 기자 저보다 훨씬 잘 알겠지만 뭐 잉글랜드에서 상당히 북쪽에 있는 곳이고. 네네. 런던에 남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토트넘이 못 갈 거면 브렌트퍼드 잔류를 오히려 생각한다. 토트넘은 런던 중에서 북부 런던에 있는 팀이고 브렌트퍼드는 서부 런던에 있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런던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브렌트퍼드 잔류도 고려한다. 왜냐하면 브렌트퍼드라는 팀이 좀 재밌는 게 이 팀의 감독이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에릭센의 유소년 팀 때 은사 같은 사람이었고 네. 나이차가 얼마 안 돼서 은사보다는 친구에 가깝고요. 이 팀이 에릭센과 동향인 덴마크 대표가 에릭센까지 7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잉글랜드 안에 작은 덴마크 같은 팀이라서 그렇네요. 네. 에릭센처럼 이제 한번 건강 문제를 겪었던 선수한테는 편안한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잔류를 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로 갈지 아니면 브렌트포드 잔류를 할지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낮았지만 토트넘이 될지는 이제 발표가 날 때쯤 돼야 이제 확실해지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에릭센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거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그 유로 2020 6월 달에 열렸던 유로 2020에서 경기 도중에 쓰러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재활을 거치면서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됐고 브렌트포드와 1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단기 계약이었어요. 6개월 계약을 딱 하면서
경기에 뛰게 됐고 11경기에서 1골 4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브렌트포드 1부 리그 잔류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단기 계약이 끝나는데요. 뭐 첨언을 하자면 그 브렌트포드가 있는 동네가 런던에서 서쪽인데 그 동네가 상당히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이게 템즈 강도 흐르면서 여러 가지 큐가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좋은 녹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릭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남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겠네요. 확실히 런던 주민만 해주실 수 있는 그렇죠. 네. 뭐 역세권이다. 살기 네. 좋다더라. 네. 네. 그 앞에 공원도 있고. 그 메뉴가 좀 애매모호해진 게 그 호날두는 일단 메뉴에 남기로 했죠. 근데 남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나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메뉴와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고 플러스 1 옵션이 있어서 최대 2년까지 남아있는데 원래는 뭐 최소한 계약 기간은 지킬 생각을 하고 왔지만 네. 현재 이 메뉴의 영입이 좀 잘 되지 않고 뭐 지난 시즌에 이제 최근 끝난 지난 시즌에 4강에 드는데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못 들 것 같은 분위기가 살살 보이니까 이제 다른 팀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식의 관측도 있는데요. 그래서 벌써부터 몇 팀이 거론이 되는데 네. 뭐 레알 마드리드 시절 때 굉장히 합이 잘 맞았던 무리뉴 감독을 따라서 이탈리아의 AS 로마를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85년생이라서 벌써 37, 좀 막판이거든요. 혈액 막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 프로 데뷔했던 팀인 스포르팅, 포르투갈의 스포르팅으로 가서 이제 명예로운 마지막을 준비한다라는 식의 얘기도 있는데 스포르팅 시절이 호날두 굉장히 유망주였을 때고 그때 네.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인 벤투 감독이 당시 선수로서 함께했던 그런 시절에 그 정말 예전 팀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맨유는 이제 뭐 사실 주력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 에릭센과 뭐 용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소식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황의조 선수가 현재 이적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프랑스 리그 보르도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 선수. 보르도가 지난 시즌에 리그 앙에서 최하위 꼴찌를 기록을 하면서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습니다. 강등되면서 보르도에 뭐 황의조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주축 선수들이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르도가 갑자기 재정적인 그 이제 리그 건전성 차원에서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리그 차원에서 징계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부 리그로 가는 것이 아니라 3부 리그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보르도가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르도도 여기에 대해서 뭐 항의하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3부 리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은 그렇게 되면 3부 리그까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뛸 이유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아마 계약서상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보르도를 떠나서 새 팀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네. 이 가운데 한 명도 황의조 선수고 보르도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좋은 선수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황의조 선수의 판매 이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고 네. 같은 프랑스에 있는 낭트라든지 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이런 팀들도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웨스트햄이 또 황의조 선수를 원하고 있다. 만약에 웨스트햄으로 가면은 진짜 EPL에서 손흥민 선수의 맞대결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EPL의 그 웨스트햄이 약간 111억 원의 황의조 선수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EPL을 이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황의조 선수가 가게 된다면 또 토트넘과 이 웨스트햄이 또 거기도 아싸를 못지않게 상당히 큰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정말로 치열한 경기에서 원톱을 최전방은 우리 두 선수가 또 뛰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국산 칼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그 해축통신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정민 네. 기자님. 그 김민재 선수도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김민재 선수의 이적은 뭐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적 관련 뉴스만 놓고 보면은 뭐 손흥민, 박지성을 넘어서 가장 많이 나온 역대 네.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 되었는데 올여름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페네르바체 현재 소속팀인 터키 팀을 떠나서 더 상위 리그에 있는 유럽 팀으로 옮긴다는 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세리아의 강호 나폴리 남부 지방을 대표하는 강호 중에 하나인 나폴리가 네.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현지 스포츠 신문 1면 지면에 나왔을 정도로 예,
좀 현지에서 화제고요. 우리 신문이 아니라. 네네. 네. 그 일본이래. 이탈리아 스포츠 신문 1면에 네. 한국 선수가 나왔다. 그것도 뭐 손흥민도 아니고 김민재가 이게 상당히 이 선수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밖에도 뭐 인테르 밀란, 에버턴, 세비야, 스타드렌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여러 팀들이 거론되고 있고 아직 뭐 보도가 될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만 타진 정도 해본 팀들은 이외에도 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경쟁이 많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범 선수의 거취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기자님, 지금 그 계약 정지 기간 1년 더 연장이 되면서 좀 거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일단 그 뭐 황인범 선수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데 러시아의 루빈 이제 뛰고 있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여러 이제 러시아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축구계에서 제재를 받았고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 선수들은 이제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임대로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도 FC 서울과 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6월 말까지 활약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일단 국제축구연맹이 아직까지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 선수들 뛰고 있는 그 계약 문제는 1년 더 연장을 시켜주겠다. 계약 네. 기간을 더 연장시켜주겠다라고 했고요. 황인범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엑소울에서 그러면 1년 더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습니다만 일단 선수 본인 자체가 국내 무대보다는 그래도 유럽의 큰 무대에서 계속 도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때마침 유럽 여름 직접 시장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여러 팀으로 특히나 서구권에 있는 리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무대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뭔가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그리고 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해축통신은 마치겠습니다. 이건 기자님. 네. 다음 주에는 출연하시나요? 네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 가서 직접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기자님 처음 뵙겠네요. 다음 주에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볼리스트 김종윤 기자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는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